구독자 10만 명이 된 소감을 다섯 글자로 말한다면? 약간 제 전도사 이미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좋다. 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최근에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허네일상 유튜브 채널이 지난 4월 5일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놀라운 소식인데요.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흥규 기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기자.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유튜버 최진호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예안교회입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기념하여 여러분들이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남겨주셨던 질문들을 갖고 와봤는데요. 제가 지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지금 최진호님이 계시고 있는 방에 왔는데요. 저 거만한 자세 보세요, 거만한 자세. 죄송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저번에 말씀드렸던 행교 기자입니다. 한다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뭔데요? 저번에 유튜브 10만 명 구독자 달성하셨잖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궁금해하신 것들이 많아서 제가 대표로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 몇 가지만 하고 돌아가도 될까요? 생각해 볼 테니까 나가 있으세요. 해요. 싸움 잘해 쟤? 싸움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아니 구독자 10만 명이면 다냐고. 아, 나 700명이야. 아 금방 따라잡아. 아, 오늘은 제가 참습니다 여러분. 민씨! 네? 합시다.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방금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무슨 질문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다음 질문이요. 여자친구랑 사귀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 나이요? 네. 혹시 제 영상들 보셨어요? 봤는데 다 보진 않았죠. 보고 질문을 하세요. 아이씨. 다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띠꺼 없으신데? 네? 왜 이렇게 띠꺼 없냐고? 싸움 잘해? 하진 않네. 네, 적당히 해야지. 어? 네? 라바. 네? 라브라고. 아, 와봐! 저희가 한번, 10만 기념을 해서 Q&A를 찍는데, 좀 한번 색다르게 좀 이런 재미를 찍고 싶어가지고, 꽁트를 네. 찍어봤어요, 저희끼리. 네, 아, 기가 좀 아프네요. 재밌었습니다, 저. 이게 비싼 얘기인데? 기계 맞았어. 오랜만에 때려보니까 또. 저희는 재밌게 찍었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저희가 이렇게 Q&A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저에게 물어봐 주신 질문들을 제가 추려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네, 이제 한번 Q&A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교가 제가 미리 준비한 질문들을 물어봐주면은 제가 답하는 형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네, 아까 제가 좀 싸가지 없게 꽁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 이름은 최진헌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진헌의 뜻이 있는데 참진의 법 헌자예요. 그래서 진리의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법대로 살아라 라고 이제 부모님 지어주신 이름인데 진리의 법이란 성경.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잘 살아라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면 저희 형이 세 명이 있어요. 주헌, 성헌, 하헌, 진헌인데 주헌, 주님의 법, 성, 성령님의 법, 하, 하나님의 법, 진, 진리의 법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이 뜻이 이름 뜻이 똑같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20만 명 달성하면 언제 점프 가나요?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죽기 전에 할게요. 네, 네. 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나요? 저 딱히 없었는데 오늘 꽁트를 한번 해보니까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상황극?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재밌었다면 만약에 봤는데 여러분들이 봤는데 노잼이었다면 가신하잖아요. 네. 행근님 다시 출연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세요. 재밌었는지 없었는지. 다음 질문은 뭐 저도 자주 듣는 질문이긴 한데 잘생기면 무슨 기분인가요? 잠시만요. 다시 처음에 혹시 뭐라고 했죠? 저도 자주 듣는 질문이다. 여러분들 지금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아까 나왔던 그 행진이 맞아요. 네. 사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그분이 맞아요. 네. 아, 네. 잘생기면 무슨 기분인가요? 아, 진짜 솔직하게? 네. 제 얼굴을 100% 만족하진 않아요. 볼 때마다 막 진짜 너무 잘생겼는데 막 이러진 않아요. 그래도 괜찮다고는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잘생겼다는 말 들으면 지겹지 않아요? 막 이런 말 가끔 해요, 사람들이. 네네. 어. 네, 정우성님이 한 말 알아요.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항상 짜릿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그게 맞아요. 잘생겼다는 말은 항상 기분 좋고 성교 같은 친구가 다니다 보면은 왠지 좀 더 기분이 좀 그래요. 옷은 어디서 주로 구매하시나요? 옷은 사실 저는 구매를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아시겠지만 저한테 스스로 소비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진짜 가끔 사면은 수원역 상가에서 사거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제가 대부분의 옷들은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선물 받았던 옷들 올려주는 대신 협찬처럼 그렇게 받았던 옷들이 대부분입니다. 유튜브를 하다가 네. 악플들이 달릴 때가 있잖아요. 아, 악플들이 달릴 때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사실 저는 진짜 악플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까지 되게 악플이 많았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어요. 지우지도 않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보고 말고. 왜냐면 제가 스스로 세다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이. 그래서 그냥 부러워서 그냥 시기하나보다 질투하나보다 그냥 넘기자라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계속 악플들을 너무 자주 받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다친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악플을 보고 잠들었어요. 전에 낮잠을 잠깐 잤는데 1시간 내내 악플로 인해서 고통받는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진짜 너무 괴로웠어가지고 딱 자고 일어났는데 숨이 차고 힘든 거야. 악플 때문에 내가 진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구나를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뭔가 저를 정말 사랑해주셔서 조언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깎아내리고 무작정 비방하려는 글들 그런 게 보이면 그냥 댓글 신고하기, 차단하기 그냥 그렇게 그냥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 악플 다시 안 줬으면 좋겠어요. 몰랐는데 생각보다 멘탈이 그렇게 가진 않더라고요. 요즘 되게 강해지려고 하고 있긴 한데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무플보단 악플이 낫다 그러잖아요. 저 길로 가시면 돼요. 악플 반갑죠? 아, 언제든 환영입니다. 아, 그렇죠. 많은 시청과 악플까지도 꼭 악플 안 가야 돼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기준이 있나요 혹시?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성격 자체는 두루뭉술한 편이에요. 제가 벽을 잘 안 두려고 하고 좀 서슴없이 서로 친해지는 걸 좋아해서 그러는 편인데 그냥 친한 것과 진짜 친한 거 있잖아요. 이 두 갭이 있어요. 두 차이가 있는데 안무하거나 정말 잘 친해져요.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 뛰어넘는 거 진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나도 너무 소중해야 돼. 특별해야 되고 약간 그게 있어요. 나는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한테 내가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인간관계, 많은 인간관계 중에 그냥 그저 하나인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다 끊어내요. 그래서 저는 좀 서로 간에 되게 마음이 잘 통하고 서로를 되게 특별하게 생각해주는? 그렇다고 해서 막 애정 표현 자주 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딱 그러니까 no. 현규는 아니에요. 코로나가 끝이 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뭔가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두 달 동안 청년학생부원 대부분들과 유초등부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이 예배드린 지가 언제고 그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한 게 언제고
기억이 안 날 정도 진짜 거의 두 달 가까이 됐어요. 같이 예배하고 싶은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구독자 10만 명이 되면은 구독자 명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무엇으로 만드실 건지 생각해 주셨나요? 아, 사실 올지 몰랐어요. 10만 명 넘을지 몰랐어요. 언제 넘으나 나 사실 되게 까마득한 숫자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전 Q&A 때 아마 누가 물어보셨을 거예요. 구독자 명 언제 정하세요? 아마 댓글로. 그래서 그때부터 10만 명 되면 딱히요. 약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진짜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혹시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새로운 구독자 명이 뭐가 좋을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은 그걸로 한번 생각을 해봐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이 된 소감을 다섯 글자로 말한다면? 약간 제 전도사 이미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네네. 내가 내려놓고. 네, 아 그냥 진짜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어떻게 표현했을까 다섯 글자로.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어 얘기하면 되나요? 말하세요. 아니 나 못 보겠어. 네. 말할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좋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네. 네. 이제 다섯 글자 다시 얘기하면 되나요? 네네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 최고. 군대 문제는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군대는 면제입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그런 질문인데 제 생각에는 그 군대는 이제 사람 되라고 가는 곳인 것 같은데 나라에서 저는 이미 너무 사람이 됐고 너무 철이 들어가지고 군대 안 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좀. 네. 제가 착각이고 후방십자인대 다쳤어요 고등학교 때. 후방십자인대랑 반월상 연골을 다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총 수술을 지금까지 다리 수술 3번 정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군대는 면제가 되었습니다. 학창시절의 모습과 성적이 어떻게 되셨나요? 아, 저는 사실 학창시절 때랑 지금이랑 이미지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되게 얼굴 살도 되게 많았고 지금보다 좀 더 귀여운 이미지? 인기가 좀 있었어요. 제가 남고인데 남고에서 인기가 많았던 건 아니고 저희 학교가 중학교랑 붙어있는 구조였거든요. 여중생들이 이제 저를 막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좀 인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성적은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개판이었어요. 말해도 되나? 저희가 수학 20점 만점이었는데 30점 만점. 아 그렇게 높았어요? 네네. 문제가 있는데? 3점은 제가 한번 3점이 안 나왔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 나 공부를 안 맞는구나 접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었다가 고3 때부터 정신차리고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나중에는 착 올라왔죠. 등급은 말 안 해주시나요? 재수할 때 수능을 망쳤는데 모의고사일 때는 5일 등급 나왔습니다. 지금 다 까먹었어요. 네. 목회자의 꿈을 꾼 후에 흔들렸던 적이 있나요? 이건 조금 진지해지는데 저는 딱 한 번 있었어요. 사실 제가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님이라는 꿈을 꾸고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는데 내가 정말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를 갔는데 내 동기나 다른 신학부 학생들이 예배를 드는 모습 봤는데 너무 홀리한 거예요. 진짜 예배를 정말 열정적으로 드리고 막 사랑하는 게 보여. 그걸 보면서 비교하게 되는 거죠. 진짜 저런 사람들이 목사님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내가 아는 나는 그렇게까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막 그런 혼란이 막 오기 시작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목사님 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반포기 상태에 있었죠. 예배는 그래도 다 갔어요. 수요일에 금요일에 그냥 억지로 의무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가서 맨날 그냥 딴 생각하고 그냥 거의 설교 말씀 듣지도 않고 찬양도 거의 부르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한 달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 철야 예배 때 이제 뒤에서 이제 음향 담당을 맡고 있는데 노래를 제가 이제 만약에 3번 곡을 틀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실수로 4번 곡을 튼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야. 안 그래도 내가 한 시간 넘는 시간 동안 내가 이 자리에서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때 나온 노래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었거든요.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하면서 뒤에 또 주의 사랑을 내게 가르치소서 막 이런 가사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어떤 걸 깨달았냐면 원래 사람으로부터는 선한 마음이 나올 수 없구나. 원래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구나. 모두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그런데 이러한 사역을 해나가는 것은 이런 부족한 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배워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게 사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겸손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겸손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교만함이었던 거예요. 나의 능력을 바라보았던 게. 성경 말씀 중에서 인물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인물이 모세였거든요. 모세가 애굽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 도와줄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계속 못 가겠다 그래요. 아, 하나님 저는 너무 아니에요. 저는 너무 약해요. 저는 너무 능력도 없고 저는 못해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계속 너 가,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저 못해 이런단 말이에요. 전 그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데 왜 지가 그렇게 안 간다 그러나. 그때 모습을 저를 바라보니까 저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너를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능력, 내 상황 바라보면서 아, 저는 못해요. 저는 그냥 안 못할 것 같아요. 약간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저의 그런 교만함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만 인정하면서 이제 그냥 그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아가야겠다 라는 그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을 저에게 좀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었죠? 좋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조금 민감할 수 있어요. 아, 예. 유튜브 수익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사실, 진짜로 나는. 수익 공개도 안 했고, 그쵸?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솔직히 저는 돈 많이 벌죠, 막 이런 말. 유튜브 돈 벌려고 하죠, 이런 것도 있고. 당장 그 돈 다 버리고 뭐 하려면 할 수 있으려나? 이런 질문도 있고 한데, 사실 진짜 유튜브는 사실 좀 적자예요. 왜냐면은 제가 조회수 광고 수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봄으로써 얻게 된 제 수익이 있는데 그게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월 진짜 많으면 60만원? 적을 때는 한 40만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40에서 60인데 이제 한 영상당 이제 편집자분들에게 이제 편집비용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편집비용을 못 벌지만 섭하지 않게 드리고 싶어서 되게 성의껏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달 올리는 영상 수랑 비교를 하면은 딱 맞거나 아니면 적자거나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다른 걸 그것도 저의 하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오늘 갖다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제 이메일 여기 아래 있거든요. 네.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변에서 닮은 연예인을 누구랑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네, 사실 근데 말했다 괜히 욕먹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누가 닮았다고 해주면 아, 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사람 닮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지태 닮았거든요. 잠깐만요. 얼굴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혹시나 오해할까봐. 아까부터 오해할까봐. 아직 안 바뀌었어요. 행규님 맞아요? 네. 저는 진짜 되게 많이 듣는 거 제가 생각을 많이 하면 첫 번째는 유승호 배우님 사실 제일 많이 듣고요. 제가 이제 광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유승호님도 광대가 좀 있으시거든요. 두 번째가 방탄소년단의 지민님. 눈매가 좀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건 잘 모르겠는데 비인님도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비인님은 제가 생각해서 저 하나도 안 닮은 것 같고 그 정도?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저 말고는 저 유지태라고 하는 애를 본급이 있어요. 형님 채널 들어가서 네가 유지태라고? 이러면서 길 가다가 구독자가 알아보면 기분이 어때요? 전 되게 가끔 자주 있거든요. 유튜브 시작하고 느낀 게 제가 원래 인스타그램 할 때도 가끔씩 이제 알아봐 주시는 분들 계셨어요. 근데 유튜브 시작하고 확실히 많이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어디 갔다 하면 항상 알아보세요. 그저께 알아봐 주셨는데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사실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하철 타는데 누가 오셔가지고 최신한 전도사님 아니세요? 제가 남자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누었는데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셨다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응원을 받으니까 더 힘이 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좀 못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많이 알아봐 주세요. 다음 질문은 저도 한 20만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목걸이를 어디서 사셨나요? 제가 진짜로 거짓말하고 한 30만 번 들은 것 같아요. 네, 이제 트레이드마크가 됐어요. 그렇죠. 제가 항상 하고 다니니까 제가 이번에 우선은 이 목걸이 출처를 밝히자면 제 아버지가 제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거고요. 제가 골라서 그냥 이걸로 사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주만 빌려주셨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이 목걸이의 자세한 정보는 제가 알려드리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한테 좀 되게 특별하기도 하고 제가 아버지한테 생일 선물 받은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그거 되게 소중해요. 그러기도 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디자인이기도 하고 뭔가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누굴 만났어? 똑같은 거라고 했어? 그러면은 좀 그런 거 알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을 얻고 싶지 않아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직 20만 되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네. 뭐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때는 진짜 되면? 알려드려야죠. 네. 홍보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구독을 할 테니까 이 십자가 목걸이 이 가로 세로 비율이 너무 예쁘고요. 각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름을, 아이디를. 그래서 여기는 제 인스타 아이디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탈색석도 박혀 있습니다. 디테일이 굉장히 예쁜 거여서 알고 싶죠? 구독하세요. 제 거 구독 안 하고 보내는 분이 70%가 넘어요. 구독해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거의 30분 했어요. 네. 길 가다가 시비 걸린 적이 있나요? 시비 걸린 적? 시비 걸린 적? 네. 제가 딱 한 번 있는데 제가 진짜 되게 어릴 때였어요. 저희 동네 서수원 도서관이었어요. 도서관에서 저희 집으로 올 때 골목을 들어가야 돼요. 골목을 들어오는데 형이랑 이렇게 둘이 가고 있었어요. 둘째 형이랑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차 한 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웅 오는데 그때 제 시절에 그 명칭이 뭔지 모르겠어요. 양카라는 명칭이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아니라 차를 몰고 다니는 되게 무서운 형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 딱 와서 가는 거예요. 오, 뭔가 느낌이 쎄하다 싶었어. 근데 저 앞에서 탁 내리는 거야. 멈추더니 두 명이 내려요. 내리더니 이쪽으로 오는 거야. 지금 우린 뭔가 심상치 않다 딱 직감하고 진짜 딱만 보고 그러세요. 형이랑 둘이 딱만 보고 왔는데 갑자기 그 중에서 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딱 말이 거신 거야. 야 뭐야 이냐? 어? 뭐야 이냐? 이러는 거야. 목소리가 진짜 이랬어. 아니 진짜로 야 어? 뭐야 이냐? 이러는 거야. 우리 딱만 보고 갔는데 우리는 너무 쫄았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형이 안 쳐다봤는데 그랬더니 일로 와봐 왜 이래. 가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뺏는 거였어요. 돈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뭐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형이 그때 야누스 폰이라고 진짜 똥폰이 있어. 야누스 폰. 어? 야누스?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다시 이제 주고 그냥 뭐 뺏을 게 없으니까 그냥 돌려보냈거든요. 그때 한번 시비 걸렸어. 일대 낄 뻔했었죠. 그때 심장이 진짜 벌렁벌렁했어요. 아직까지도 그 음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아, 네. 이렇게 오늘 10만 인형 Q&A가 다 끝이 났는데요. 정말 제가 사실 10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생각을 못했어요. 네. 언젠간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진짜로 제가 10만 명이 딱 될지는 몰랐는데 10만 명이 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 진짜로 제가 캘린더에 적어놨어요. 10만 명 된 날이라고. 제가 생일 말고는 그렇게 안 적어놓고요. 제 두 번째 생일 같은 느낌? 네, 되게 그런 기분이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만큼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인사하세요. 안녕. 행교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레디 앗! 아니 액션까지 해야지. 액 이게 뭐야. 레디 앗! 하지마. 왜? 레디 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아, 짜증나. 레디 업. 너가 문제가 있네. 왜? 어? 내가 물개 같아. 아. 아이, 미친.